자, 여러분, 다케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제 캠핑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꽃나라다육에서, 소개했던 다육들 중에서 제가 품어가지고 온 녀석들 보여드립니다. 요번에 꽃나라다육에서 온 애들은 그렇게 사이즈가 크지는 않아요. 요거는, 키스미. 이 키스미가 이름이 똑같은 게 또 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세 개의 이름을 갖고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요거는 이 군생이 8,000원이었어요. 예전에 얘는 얼굴 하나가 8,000원에서 12,000원이나 했던 녀석인데 지금은 이런 군생이 8,000원으로 왔어요. 너무 예쁘게. 그리고 요거는, 그러니까는 제가 다육이를 고를 때는 예전에 얼마였는데 지금은 얼마인지 제가 가격 그 역사를 알다 보니까 가성비가 아 이게 되게 좋은 거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그런 기준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 아모에나. 제가 아모에나를 잘 못 키워요. 요 원종 아모에나는 제가 요 군생이 6,000원 지금 소개를 해드렸는데 원종 아모에나 제가 대품을 2만원인가에 소개를 해드렸었거든요. 큰 거? 근데 그 애랑 모양이 조금 달라요. 얘는 아모에나가 약간 삼각형 느낌이 있는데 원래 아모에나가 동글동글한 소형종이거든요. 근데 요 녀석은 아주 약간 기르지만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건 그냥 제 눈에만 보이는 건지 모르겠지만요. 여기에 살짝 핑크 약간 금기가 묻었다 라고 할 정도의 금기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어큐핑크 군생입니다. 어큐핑크는 제가 꽃나라다육에서 대품 어큐핑크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사실 저는 어큐핑크를 되게 예전에,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 저는 1년 전에 이미 어큐핑크를 만나가지고 키워봤었어요. 그 당시에 저는 예쁜 줄 몰랐어요. 그런데 어큐핑크 1년 키웠더니 이렇게 예뻐졌습니다. 이 당시에 이 어큐핑크가 가격대도 상당했었거든요. 제 기억에 이게 2만원이 넘었던 것 같았는데 지금 1년 지나면서 어큐핑크의 가격대가 이렇게 좀 착해졌죠. 요거 14,000원이에요. 근데 완전 요런 바가지 화분에 들어있던 어큐핑크를 제가 소개를 해드릴 때 16,000원인가? 예, 제가 소개를 해드렸었어요. 그러니 제가 그거 소개를 할 때 여러분들한테 가격대가 너무 좋다라고 이야기 드렸을 때 혹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이게 제가 이제 경험을 하다 보니까 가격에 대한 것도 많이 이렇게 좀 만나게 되니까 제가 좀 이렇게 알잖아요. 그래서 요거 요 어큐핑크 발음이 너무 어려워. 어큐핑크 요 어큐핑크는 한번 꼭 키워보세요. 어떻게? 지금은 되게 찐보라 같은데 얘가 왜 이렇게 자꾸 핑크로 가냐. 나 저는 엄청 까뭇까뭇하게 갈 줄 알았더니 지금 계절에 이렇게 예뻐졌어요. 와 예쁘죠. 어큐핑크는 그래서 꼭 키워보시라고 추천드리는 다육이이고요. 요거는 황홀한 연꽃 금입니다. 가격 12,000원에 판매가 됐는데요. 황홀한 연꽃 금. 제가 황홀한 연꽃을 금을 잘 못 키워요. 이 일반 황홀한 연꽃은 되게 예쁘게 제가 잘 키우는 건 아니고 걔가 그냥 건강해서 잘 크는 거겠지만은 요 금은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가격도 너무 괜찮고 금빨도 너무 괜찮고 해서 다시 도전해 보려고 요거 황홀한 연꽃 금군생 요거 12,000원이었고요. 자, 이번 시간에 우리 그 꽃나라다육의 토요일 날 완전 진짜 제가 일본으로 소개해 드렸던 게 요게 딥레드. 요 딥레드는요. 이렇게 보시면 생장점 주변의 잎 모양들이 안쪽으로 싹 이렇게 오므라들고요. 단수가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로제트가 촘촘하게 지금 이렇게 크잖아요. 여기 지금 쌍두로 왔어요. 쌍두로에 10,000원 지금 판매를 했는데요. 사실 요 딥레드는요. 서인장 다육식물 연구소에서 만들어낸 품종을 개량한 우리나라가 이제 그 경기도가 종자보호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품종이에요. 자, 요거 딥레드 1년 전에 꽃나래에서 요거 10,000원에 판매했었던 녀석. 제가 지금 이렇게 1년 동안 키웠는데 요만큼. 얘는 프로리페라라 루비 브러쉬의 교배종이에요. 프로리페라가 뭐냐면 여러 상부련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또 걔를 뭐라고도 또 부르는 이름이 있는데 상부련, 프로리페라 또 뭐가 있더라? 아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되게 편안한 이름.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바로 다 아는 이름인데 자 그런 이름을 가지고 고해요. 고해는 에보니 종류 얘기예요. 자 프로리페라하고 루비 브러쉬. 제가 루비 브러쉬 그 꽃나라다육에서 엄청나게 큰 대품들 여러분들 16,000원? 18,000원인가에 소개해드렸는데 보셨어요? 군생? 자, 그 루비 브러쉬하고 상부련의 교배종이 바로 요 딥레드입니다.
딥 레드 22년 8월 29일 날 제가 이렇게 분갈이 해놨네요. 여기서 뭘 닮아서 이렇게 로제트가 이렇게 쫌쫌한지, 성분에도 그렇게 로제트가 쫌쫌하지는 않거든요. 자, 그리고 요거는 쌍두로, 쌍두로 이렇게 했는데 가격이 똑같아요. 10,000원입니다. 사실 하나가 더 있다면 군생이어서 얘네들을 뭐 다시 이걸 두 개를 나눌까? 뭐 이런 고민이 없을 텐데, 얘가 쌍두이다 보니까 하나를 이렇게 나눠서 본듯하게 키워볼까? 이런 생각 혹시 하고 계신가요? 제가 루비 브러쉬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루비 브러쉬. 아이고야. 상부련. 상부련이, 아, 상부련 이름이 제가 생각이 안 나요. 상부련 그 프로리페라가, 프로리페라 이름 말고 상부련의 다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자, 얘가 루비 브러쉬예요. 너무 예쁘죠? 자, 어때요? 닮았나요? 이렇게 좀 닮은 모습 보이나요? 이 루비 브러쉬와 이 상부련, 이파리가 약간 길어요. 약간 길고, 어쨌건 프로리페라 찾아보시면 이 관련 이름들이 막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많이 들어본 그 에보니거든요. 자, 요거 루비 브러쉬, 그 다음에 상부련의 교배종인 요거 딥레드. 딥레드가 얼굴 하나가 10,000원이었는데 얼굴 두 개가 10,000원으로 왔다는, 우리 매니아님이 그러시는데 실제 영상에서 얘 사이즈 가늠이 안 되셨대요. 사이즈 가늠이 안 돼서 좀 고민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여드릴 때, 아, 사이즈를 또 비교를 해드릴 때 어떤 게 좋을까, 제 주목하고 이렇게 비교해드리면 또 이게 비교가 잘 되시려나, 상상이. 자, 구매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루비 브러쉬 이렇게 예뻐요. 어머, 여기도 얘 하트 모양으로 나왔네. 루비 브러쉬, 사랑스러운 백분감이 이렇게 강한데, 여기에서는 백분감보다는 펄감이 조금 더 강렬하게 들어오고요. 상부련의 그런 붉은색 색감이 들어왔고, 루비 브러쉬의 짤뚱하고 통통한 손톱까지 같이 이렇게 닮아서, 교배종으로서는 진짜 최고, 엄마 아빠 그 교배 그 중에서 가장 예쁜 점만 모아 닮은 게 바로 딥레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시간 제가 꽃나래다 여기서 품어 가지고 온 다육들 보여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포인트의 다육들 구매하셨나요? 저는 지금 이건 그냥 제 생각이에요. 장소에 대한 어떤 그런 스트레스가 약간 있다 보니까 큰 거 하나보다는 이렇게 조금 작게, 좀 작은 화분에 식재할 수 있는 녀석들이 이번에는 조금 눈에 가더라고요. 자, 이번 시간 이렇게 꼬나르더에게서 제가 소개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예쁜 녀석들 제가 1번으로 골라서 제가 이렇게 품어가지고 온 녀석들 소개해드렸어요. 저는 다음 시간 분갈이하는 영상에서 또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Thank you.